저번화에서 태어난 아픈 할아버지의 소원이자 수술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선에서 온 연우와 계약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연우는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태아를 바라보게 되는데. 누구십니까? 어제 아마 그쪽이 서방님이라고 불렀죠. 저 아가씨! 서방님! 서방님! 아까부터 대체 어딜 가시는 겁니까? 난 그쪽 서방님도 아니고 그렇게 불릴 맘도 없습니다. 허나 서방님은 분명 제 서방님이십니다. 이 얼굴, 태아라는 이름까지 전부 다 서방님인데 어찌 저만 혼자 두고. 홍비서? 저기. 집에 보내준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도와주겠다고는 했지. 뒤처리해요. 예. 처리? 아니, 그쪽은 절대 내 서방님이 아니오. 이건 놓으시오! 아니래도 그쪽에 필요해요, 내가. 부탁해요. 내 아내가 돼줘요. 어쨌든 난 사기꾼하고는 더 볼 일 없어. 사배는 넉넉히 하겠습니다. 내 아내 역할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오늘 하루면 됩니다. 딱 하루만. 줬어. 뭐 하는 겁니까? 벨트 말입니다. 이봐요. 이봐요. 어머. 그쪽 사정이 하도 딱해서 내 도안은 주는데 입 한번 맞췄다고 나를 우습게 봤다가 아주 큰 거 다칠게요. 어제 그쪽이 내게 했잖소. 어제 그쪽 입술에 닿은 건 이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새 조선으로 온 것은 연우만이 아니었고 연우의 몸종이었던 사오리마저 대한민국 서울로 오게 된다. 반면 태아와 연우는 엄지키스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는 새 조선의 가마를 타고 태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봐요. 그쪽도 날 이용했잖소. 그래봤자 고작 며칠인데 정 싫다면 당장 가겠소. 할아버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연우야, 네 이태리 언제 가노? 곧 가야 해요, 일 때문에. 그럴까 했는데 며칠 더 쉬다 가려고요. 이제 막 혼인한 터라. 그래. 저리 좋은 할아버님께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는지 알 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 필요 없다는데. 좋습니다. 뭘 말이오? 오늘은 여기 있으라고요. 내일 계약서 작성하고 정리합시다. 이거 어제 신부님이 흘린 거야. 이게 노리개 맞지? 부모님이 주신 건가? 거실이랑 욕실, 화장실 다 있으니까 굳이 아래로 안 내려와도 될 겁니다. 되도록 아래로 내려와 방해하지 말란 뜻이지요. 알겠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야밤에?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다가 이게 짭짤하길래. 귀신! 괜찮소? 이보시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하얀 소복을 입은 연우를 보고 태아는 그만 절도하게 되지만 그것 또한 잠시였다. 근데 남은 밥이나 뭐 고기 반찬, 초코 같은 건 없어? 없습니다. 그 소복은 또 왜? 입고 있던 옷에서 냄새가 나서 이게 편하기도 하고. 내 정말 미안하오.
사기꾼 양반, 돌쇠는 어찌 움직이게 한... 문! 박효도 씨, 정식으로 제안하죠.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약 혼인을 하자는 거요? 네, 딱 한 달간 제 아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만. 세부사항은 간단해요. 한 달 후에 이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나간다. 걱정 마시오. 그건 나도 바라는 일이니. 그럼 이제 내 조건을 말하겠소. 조건이요? 특히 초코는 늘 챙겨둔다. 호칭은 이름으로 세조선에 대해 잘 알려주며. 둘! 또 있습니까? 귀하디 귀하게 자란 금쪽 같은 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건 연우 씨 겁니다. 줬어. 그럼 앞으로 서로 잘... 잘 부탁합니다. 약속 지키며 해봅시다. 정식으로 계약 결혼을 마친 바카 커플은 다음날 서로가 처음 만났었던 풀장으로 가게 된다. 여기가 우리 집터였어. 왜 이렇게 멋대로 굽니까? 내 일상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압니까? 교수씨! 안녕히 계시오! 난 조선으로 가오! 정말 모르겠어.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어쩌면 돌아갈 수 있을지. 괜찮은데 많이 안 젖어서. 차 시트 젖기엔 충분합니다. 꼼꼼히 닦아요. 차 더러워지는 거 질색이니까. 여기 오니 꼭 집에 온 것 같소. 뭐요? 그래도 오늘은 고마웠습니다. 고맙소. 빠른 인사. 그럼 더 맛있겠네요. 이럴 땐 약주 한잔 해야 하는데. 비싼 냄새가 나오. 괜찮습니까? 아, 사기꾼이다. 늦었습니다. 그만 가죠. 아쉬워. 오늘 여기가 가득했다는 걸. 도움이 돼주고 싶었어. 한 번은 꼭 사기꾼 양반에겐 저 달 속의 옥토끼가 돼주고 싶었으니까. 그거 아시오? 저 달에 옥토끼가 살고 있다는 거. 갑자기 뚝 떨어진 날. 그래도 받아준 사람이니. 작은 소원이든 도움이든 그게 뭐든. 그래도 오늘은 연우는 태아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게 되고, 그런 태아는 연우를 집까지 데려오게 되는데. 모르나 본데, 내가 조선 제일의 투어놀이꾼이었거든? 던지면 백발, 백중.
알아? 연우 씨,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안 돼! 연애할 생각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있을 곳 알아봐 줄 테니까 그때까지. 그럼 지금까진 뭘 한 거예요? 나랑 웃고 손 잡고 입 맞추고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서. 그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거예요. 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평범하게 살 수 없다고요. 이번에도 도망가실 겁니까? 박연우 씨? 아니됩니다. 이번에. 은혜합니다. 사랑해요.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태화와 연우는 서로에게 강력히 끌리다 못해 심장이 콩닥거린다. 그렇게 앞으로도 이 둘이 어떤 두근거리는 달콤한 로맨스 때문에 우리들이 심장마저 두근두근 콩닥거리게끔 뛰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